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우리나라의 현대소설 자선의 계절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이진님은 2001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겨울날의 우화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작가입니다. 2008년에 첫 소설집 창을 발간한 이후 두 번째 소설집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공동소설집 질문 마을 기행, 내 친구 장씨 이야기, 어느 오후의 탈출, 코끼리와 벌레의 지문을 밀고 하다 등을 통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자선의 계절은 단편집 꽁지를 위한 방법소설에 포함된 단편소설로서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이 아래층에 사는 여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얽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래층 여자가 좀 미스테리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묘한 상황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연 아래층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선의 계절. 이진. 지상에서 가깝다는 건 꽤나 성가신 일이다. 딱히 문을 열어둔 것도 아닌데 온갖 소리가 무차별적으로 들려온다. 1층도 아니면서 웬 불평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덩어리 땅바닥 위로 켜켜이 쌓아올린 20채 가운데 두 번째 층의 집이라는 건 근처를 마구잡이로 배회 하는 염치없는 소음을 조금치도 걸러주지 못한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해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 모두 어르신께 신세를 집니다 그려. 어딘지 모르게 과장된 인사말이 비위를 거스른다. 아파트 주민 모두라 하면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전체가 포함된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신세를 입혔단 말인가? 그것도 해마다? 분명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목소리다. 그러게나요? 서푼 내면서도 너나 없이 제 이름 짤리려고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몰려들 가는 세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과 함께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달뜬, 혼자 말하는데도 세 사람 이상이 모여 떠드는 것처럼 시끌벅적한 부녀 회장의 목소리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들려온다. 설거지를 하려던 나는 못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용도실 창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만다. 이래서 싫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는 일들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저 잡다한 소리들이. 하지만 얄팍한 귀에 대한 불만도 잠시, 내 눈길은 순식간에 창밖 풍경에 붙들리고 만다. 연한 갈색의 자루들이 사열 중인 병사들처럼 2열 종대로 쭉 늘어서 있다. 언뜻 보아도 40kg짜리 쌀 포대임에 분명한 자루들이 30개 가량이나 된다. 상표가 찍힌 종이 포대가 아닌 걸 보면 산지에서 직접 올라온 성 싶은데, 저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오려면 어디서 출발했건 배달기사는 이른 새벽부터 서둘렀을 것이다. 소장을 비롯해 제복을 입은 수위들, 각 동의 반장이며 부녀회 임원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게 보인다. 존경에 마지 않는다는 어르신이 아니라면 우리 아파트가 후원자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겠냐는 누군가를 향한 찬사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 뭐, 다 우리 의원 나리를 위해서지. 불쌍한 사람 보면 안 도와주고 못 베기는 성품인데 그놈의 정치 자금법인가 선거관리법인가에 발목 잡혀서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미라도 대신 해야지 않겠소? 세상에나, 104호 노인네다. 숱한 찬사의 말들에 적절한 자리를 찾아 앉히면서 동시에 그 뒷맛을 음미하는 태도가 참으로 여유롭다.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럼에도 기묘한 위압감으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강렬한 저음에다 10개월여 친분을 쌓았음에도 매번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먹한 거리감을 주는 예의 바른 말투 역시 노인네의 눈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푸하하! 노인네의 턱없는 자부심을 비아냥거리고 싶은 치기가 뱃속 깊이서 올라온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의원날이람? 그까진 시의회 의원 경력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럼요, 그럼요. 이런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나오기 힘든 삼선 의원까지 지내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신 만큼 머잖아 국회의사당으로 입성하시겠지요? 사뭇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정되는 아부의 말에 노인네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진다. 이따위 게 뭐 대수라고 내 살점 떼주는 일도 아니겠고 구부정하던 어깨가 풀먹인 모시오처럼 빳빳하게 펴진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 빳빳함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미세한 떨림. 바로잡으려 애쓰는데도 멈추지 않는 파르르한 진동. 누군가가 그네를 부축해줘야 마땅하건만. 그러고 보니 그 애가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 눈길은 혹시나 하고 그 일대를 샅샅이 훑는다. 근처 어딘가에서 불쑥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없다.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그 애가 없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조금 전까지 내가 그랬듯이. 하긴 그렇다. 그림자는 잠시도 제 몸체에서 떨어져 본 적 없지만 혹여 그게 눈에 띄지 않는 데서 궁금해할 사람은 없다. 그엔 104호 노인네의 그림자다. 색채와 부피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혼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엔 틀림없이 노인네의 그림자다. 그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애들이 너무 뛴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우리 집을 방문한 첫 번째 이웃은 그 애였다. 꿩 대신 달기라고. 그래도 2층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던 안일한 내 계산이 빗나갔음을 통절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아랫집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 사실 우리 형편에 맞춤한 여러 조건에다 이사 시기까지 딱 맞는 데를 찾는다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한 가지였다. 연년생 아들 녀석들이 걸음발을 할 때부터 어디서나 살얼음판을 걷던 처지라 1층을 구하려고 적잖이 애를 썼건만. 그래도 약간의 위안이 있었다면 그 애인 말투와 태도였다. 머뭇거리며 더듬는 모양새가 항의하러 왔다기보다 양해를 구하러 온 사람 같았다. 초인종을 눌러놓고선 행여 문이 열릴까봐 조마조마한 신출내기 영업사원처럼 어설펐다. 어쨌거나 층간소음에 관한 한 아랫집이 갑이라는 건 뒤집을 수 없는 진리다. 다루기 쉬워 보이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나는 그 애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우선 레슬링인지 씨름인지를 하느라 소파 위에서 쿵쾅대는 녀석들에게 엄한 눈길부터 날렸다. 니들이 이 누나 따라가서 할머니께 사과하고 와. 언성을 높여 나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간에 서 있던 그 애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우리 애들이 아니라 그 애를 혼냈나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겁먹은 낯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난 서둘러 그 애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아가씨, 그냥 가면 어떡해?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야지.
어떻게든 달래야 하는 상대였다. 녀석들이 눈치를 살피며 몸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발끝으로 걸어 자기네 방 안쪽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갔다. 말은 저렇게 잘 들어요. 귀엽죠? 항상 조심시키고 있어요. 할머니께 말씀 좀 잘 전해줘요. 애들이 워낙 어려서 아무리 주의를 줘도 잊어버리곤 한다고. 페퍼민트 향의 허브차를 내놓으며 또 노란 귤껍질을 까며 난 좀 비굴하다 싶게 엉겨붙었다. 그 앤 창밖으로 시선을 준 채 내 넉살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수만 개의 긴 혓바닥을 내밀어 창유리를 핥아댔다. 솜털 보송보송한 꽃눈을 잔뜩 매달고 선 목련은 행여 하나라도 바람에 떨어질세라 몸을 웅크린 채 눈치를 살폈다. 어쨌거나 봄은 턱 밑까지 와 있음에 분명했다. 가봐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그 애가 중얼거렸다. 옅은 불안이 그 애의 찻잔에서 흐르르 피어올라 내 찻잔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할머니가 기다리시는구나. 그럼 어서 가요. 정말 죄송하다고. 너른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라고 꼭 전해줘요. 부탁해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그 애의 뒷모습에 대고 몇 마디를 더 얹으면서 난 조심스레 낙관적 전망을 점쳤다. 항의하러 올라온 아랫집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함께 차라도 마시고 나면 대개는 우리 아이들의 극성을 견뎌주곤 했으므로.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고 그 애는 2-3일 간격으로 지치지도 않고 올라왔을 뿐 아니라 어떤 날은 하루에도 두어 번을 다녀가곤 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이 어색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처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남겨놓고선 말이다. 첫인상에서 느꼈던 어설픔은 앞뒤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로 겁먹은 것처럼 보이던 조심성은 답답한 고집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그 애의 방문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 써먹곤 했던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렸다. 약간은 호소하는 듯한, 약간은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눈물까지 글썽거려주면 상대는 주춤거리게 되어 있다. 그 댁에서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어린애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순 없잖아요. 애들이란 게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때뿐인걸. 한밤중도 아닌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등등. 하지만 그 애에게 그런 항변이 먹힐 리 없었다. 참으로 성가신 일이지만 문제의 할머니를 방문해서 호소를 해보는 건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인터폰이 울어댄다. 204호죠? 가동 반장님 대신에 가겠다고 하신. 트럭만 도착하면 짐 싣고 곧장 출발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서 대뜸 명령이다. 어이없다. 분명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어젯밤 우리 동의 반장에게서 부탁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는 길에 우연찮게 만난 반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바람에 얼결에 직장인이 됐노라는 자랑 끝에 부탁 하나를 덧붙였다. 우리 아파트 자매결혼 시설 방문에 자기 대신 참석해달라는 거였다. 평일 오전에 집에 있는 젊은 사람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야 우리 동에선 나밖에 없더라며 말이다. 면전에서 대놓고 거절하기가 민망하여 우물쭈물하는 사이 반장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게 전부였다. 꼭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막 변명을 시작하려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다음 말이 이어지더니 인터폰이 뚝 끊겨버린다. 속이 부글거린다. 반장이나 이 여자나 모두들 자기 멋대로다. 그런데도 이상하다. 명령어를 들은 로봇처럼 나도 모르게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스스한 머리칼에 물을 뿌려 빗고 세수도 안 한 얼굴에 비비크림을 펴바르고 실크 스카프로 얼룩진 외투깃을 가리는 등 그 애의 부재가 확실한지를 알고 싶은 얄팍한 궁금증이거나
아님 그의 행방을 캐고 싶은 천박한 호기심일지 모른다는 성찰적인 질문거리는 아예 건드리지 않기로 한다. 보풀하기인 실내복 바지 위로 발목이 긴 부츠의 지퍼까지 채우고 나니 제법 그럴싸하다. 세련된 모자와 선글라스만 곁들이면 웬만한 모델처럼도 보일 것 같다. 뛰어난 내 포장 기술에 감탄하며 현관문을 나선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지친 노새처럼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아파트 마당으로 들어서는 트럭 한 대가 보인다. 칠이 벗겨진 틈새로 벌건 녹이 앉은 군청색의 용달차다. 그것은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정렬한 쌀 포대들 앞으로 주춤주춤 엉덩이를 들이민다. 달달거리는 엔진 소리가 멈추자 비음이 잔뜩 섞인 사내의 목소리가 겨울 아침의 한기를 가른다. 오메, 요렇게나 많이요? 지게차도 없이 요 많은 걸 나한테 실었다 펐다 하라고요? 그러다간 허리가 나가고 말지라. 마뜩잖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심란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던 사내는 이걸 싣고 온 배달 차량을 처음부터 아예 예정된 장소로 보내지 않고 왜 자기를 불렀냐며 사뭇 짜증을 부리기까지 한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 만큼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막노동까지 해야 하냐며 따는 맞는 얘기다. 저 무거운 자루들을 올리고 내리는데 굳이 두 번 일을 시킬 게 뭔가. 누구 하나 나서서 사내를 달래거나 그 불평을 제지시키지 않는다. 모두들 사내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여기는지 모른다. 아파트 전 주민에게 확실한 물증을 보이려는 노인네의 과시욕과 허영심이 빚어낸 과도한 칭찬의 이면에 또아리튼 각자의 진실은 이런 식의 침묵을 통해 그나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지도 혹은 모를 일이다. 이보, 여기! 사내가 주춤한다. 늘 그렇듯이 노인네의 목소리엔 뭔지 모를 위압감이 서려있다. 5만원권 지폐 몇 장이 노인네의 손끝에서 팔락거린다. 이 정도면 일당은 물론이고 기름값까지 충분하지 않겠소? 우리 검사 영감 사위님이 이런 일엔 아끼지 말라고 당부를 하곤 해서 말이지. 자부심과 오만이 한데 섞이고 동정과 멸시가 교묘하게 어우러진 노인네 특유의 표정이 분위기를 압도한다. 갑작스런 고요가 숨막힐 듯한 일시정지의 상태가 순간 스쳐간다. 동조의 끄덕임은 물론 경탄의 외침이나 선망에서 오는 한숨소리 하나 나지 않는다. 어떤 논평도 덧붙이면 안 되는 노인네의 권위를 철벽처럼 수호하는 검사 영감 사위님이라는 명사의 연속이 촉발하는 긴장감. 좀 전에 불평은 싹 잊은 듯 연신 고개를 주워거리며 그럼요, 그럼요를 연발하는 사내만이 유일한 움직임이다. 구괴자이기에 가능한 솔직함이 얄밉지 않다. 그러면 수고들 하시지요. 노인네가 부녀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발길을 돌린다. 그제야 여기저기서 새삼스런 치아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는 분이라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과 빈틈없는 배려가 자녀들을 성공시킨 비결인가 보다고 우는. 아이쿠야, 그러고 보니 그 애가 안 보이네.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니만.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네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싶었다. 수더분하고 부침성 있기로 소문난 다동 711호가 노인네의 오른팔을 붙잡자 나동 1009호도 질세라 나서서 왼팔을 붙든다. 그림자처럼 늘 할머니 곁에 붙어있더만 오늘따라 어딜 갔대요? 711호가 묻고 어디 심부름이라도 가지 않았겠냐고 1009호가 대답한다. 그렇게 부족한 아이를 예의 바르게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쓰시냐며 노인네를 치켜세우는 1009호. 오갈 데 없는 바보 아이를 거두었으니 자손 대대로 복받으실 거란 축사를 거침없이 안겨주는 711호. 느닷없이 구역질이 난다.
물 말아 먹은 몇 숟갈 밥알이 식도를 타넘어 올라올 것만 같다. 그들은 도대체 알고 그러는 것인가? 모르고 그러는 것인가? 갓 스물이 될까 말까 한 계집아이의 누렇게 뜬 우물한 얼굴과 문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말씨와 한꺼풀만 들추면 보이는 자잘한 상처 자국들에 대해서 말이다. 집안은 굴속처럼 어두컴컴했다. 오후 3시를 막 지난 화창한 봄날이었는데도 말이다. 단지 1층이어서만은 아니었다. 20여 년 전 분양 당시 입주할 때 들여놓은 것으로 보이는 구식의 거무튀튀한 거실장이며 문갑 따위가 그렇고 창이란 창을 모조리 가리고선 키 큰 실내 정원수들이 또한 그랬다. 게다가 실내 등조차 켜지 않은 채였다.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현관 입구의 신발장 앞에 서서 노인네의 접견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님 노인네랑 한바탕 얼굴을 붉혀야 하나? 고심한 끝에 엄마라는 이름값을 위해 기꺼이 납작해지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노곤한 봄날 한낮에 김치전이라 이웃지간에 정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닥 즐겨 먹는 건 아니지만 불어 가져오셨으니. 노인네의 첫마디에 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음료수 따위 무성의하게 사가느니 뭔가 정성을 들여야겠다 마음먹고 지진 부침기였다. 세 통에서 막 꺼내 그냥 먹기에도 아까운 사각사각 잘 익은 김장김치에다 부추며 호박, 오징어에 새우까지 곁들여 지져낸 전을 침 흘리는 애 녀석들한테 아직 맛도 안 보이고 가져왔건만. 노인네는 내 표정이 굳어지건 말건 전혀 알 바 없다는 듯이 소파에 앉은 자세 그대로 그 애에게 형광등을 켜게 하고 차를 내오라고 시키면서 한편으론 내게 앉을 것을 권했다. 불을 켰음에도 실내가 그닥 밝아지진 않았다. 노인네의 얼굴이 눈에 익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알이 두꺼운 안경을 끼고서도 오만상을 찌푸리며 사람을 훑어보는 움푹 패인 볼에 쭉 빨아있는 턱이 어디 한 군데 덕스러워 보이지 않는 아주 고약한 인상의 할망구였다. 이리 눈이 안 좋다 보니 귀만 밝아져서는 온갖 소리란 소리엔 다 신경이 쓰이지 않겠소. 그 집 아이들이 다른 집에 비해 뭐 특별한 건 아닐 텐데도 말이오. 요 앞전에 살던 사람들도 결국은 나 때문에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구먼. 불쾌하게 짝 없는 노인네였다. 우리더러 이사를 가라고 은근히 종용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자 한바탕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양볼이 화끈거리고 손마디가 떨려왔다. 어쨌거나 젊은 양반이 이리 예를 갖추는 걸 보니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힐난을 하는 것도 아닌 노인네의 절제된 이중성이 묘한 힘으로 내 분노를 억눌렀다. 여러 번을 뇌까리며 연습했던 호소의 말도 한마디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해해달라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양해의 말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와 더욱 조심시키겠다는 다짐만 거듭하고 말았다. 노인네는 그 애의 부축을 받고 현관문까지 나와 정중하게 나를 배웅했다. 김치전에 대한 답례로 메론 한 상자를 들려주기까지 하며 슬리퍼를 꿰면서 괜찮다는 사양의 말과 감사히 받겠노라는 겸양의 말을 차례에 맞게 건네느라 약간 긴장을 했던지도 모르겠다. 별안간 그 애에게 역정을 내는 노인네의 말씨가 필요 이상으로 거칠어져 있음을 뒤늦게야 깨달은 걸로 봐서. 기집애 엉덩이는 한사코 가벼워야 된다고 노상 일러뒀거늘 빨랑 가서 들여다 드리지 않고 뭘 멀뚱거리고 서 있는 게야?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엉?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의 분필 조각이라도 얻어맞은 아이처럼 그 애는 화들짝 놀라며 내 손에 들려있는 상자를 낚아채 갔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미안해서 어쩌냐고,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사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애는 2층 계단을 다 올라서고 있었다. 그 애에 대한 역정이 실제로는 나를 겨냥한 것 같아 메론 상자를 다시 들고 가 노인네의 면전에다 팽개쳐 버리고 싶었다. 그 애가 뭔가 간절한 눈빛으로 이윽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정말 그랬을지 모른다. 참아요. 그 애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나의 수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애 녀석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조차도 온몸을 들썩이며 하는 바람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밖으로 몰아내봐야 기껏 한나절. 어느 틈에 들어와 온 집안을 격투기장으로 만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애를 불러올리곤 했다. 되도록 학원 보내지 않고 소신껏 키워보려고 직장까지 때려친 내 결심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곱씹는 날이 많아졌다. 어쨌거나 첫 방문에서의 불쾌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나는 뇌물 공여성 방문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미로서의 내 진심이 누군가의 어미였을 노인네의 심중에 가 닿으리라 믿고 싶었다. 햇빛 청명한 날엔 달고 시원한 수정과를, 찬바람 부는 저녁엔 때깔 좋은 홍시를, 비가 오는 날엔 호박죽이나 수제비를 한 냄비에 앞세우고서 사흘이 멀다고 오르내렸다. 고맙다며 건네는 깍듯한 인사와는 달리 달갑잖아 하는 기색이 노골적이어서 매번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다녀오고 나면 며칠가량은 그 애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나는 뇌물의 효과를 믿게 되었고 주기적인 104호 방문이 일상적인 의무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꾸준히 들락거린 결과 그 애의 우리 집 방문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불굴의 의지로 쟁취한 나의 승리였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완벽한 승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탓으로 난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쯤은 특별식을 만들었고 현관 앞에서 일망정 노인네에게 정성스런 안부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거기까지만이어야 했다. 관계라는 건 언제나 그 관계에 걸맞는 거리를 유지할 때 지속되는 법이다. 사실 노인네나 그 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내 마음밭에서 잡초처럼 자라나 어느 순간 무성해져버린 그 가당찮은 호기심이며 어수룩한 의협심이 문제였으므로 사진 한 장 찍고 가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소장이 노인네 일행을 불러세운다.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난 듯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뭔가를 주섬주섬 펼친다. 플래카드다. 부르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전달식이라는 상투적 문구 아래 우리 아파트 이름과 결연시설의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다. 날짜 위로 덧칠의 흔적이 역력한 게 몇 해째 우려먹고 있나 보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민일보 기자님이 오셨네요. 당연히 어르신을 모시고 여기서 찍어야죠. 우리 동네 현안 사업에 관심 많으신 의원님의 배려일지도 모르는데 국회 진출 후 포석을 깔려는 전직 시의원 자신에 대한 배려겠지.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말을 꿀꺽 삼키며 뒤로 물러선다. 눈짓 빠른 수위 하나가 가까운 경비실에서 의자 하나를 꺼내온다. 노인네가 그 의자에 앉자 자연스럽게 중심이 형성되면서 최대한 중심에 가까이 붙어 서려는 신경전이 은근히 벌어진다. 나는 몇 발짝 더 그들로부터 떨어진다. 반장 대신으로 왔을 뿐 주민대표 계열엔 들지 않는다는 열외감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네 혹은 노인네를 앞세운 많은 이들의 속보이는 계산 속에 한 대 섞일 이유가 없어서다. 좀 전에 쌍둥이 엄마가 보였는데 뒷걸음질 끝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던 나는 딱히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랄 수 없는 노인네의 혼잣말에
흠칫 놀란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이들이 도대체 누굴 찾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설왕설래한다. 노인네가 평소 나를 부르는 호칭이 쌍둥이 엄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에 말고 없다. 그러니 그들로선 우리 아파트에 없는 쌍둥이 엄마를 찾는 노인네의 의중이 궁금할 수밖에. 생김새나 체격이 비슷비슷하여 더러 쌍둥이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여섯, 일곱, 연년생 아이들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건만 노인네는 절대로 바꿔부르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번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어쨌든 두리번거리는 노인네의 고갯짓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이리저리 오간다. 절 찾으세요? 하는 수 없이 사람들 틈새로 고개를 빼물고서 미정미정 물었다. 그렇다마다 이리 와 내 곁에 서요.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쌍둥이 엄마라는 생뚱맞은 호칭도 그렇고 노인네가 자기 옆자리로 굳이 날 지목해 세우는 것도 그렇고 다들 의아해하는 낯빛을 숨기지 않는다. 어머,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동 204호였어요. 어르신 곁에서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별로 중요할 것 없는 누군가의 기억이 사람들을 술렁이게 한다. 총무님은 별걸 다 기억하네요. 근데 이상하다. 왜 매년 가동 204호지? 아하, 어르신 바로 윗집이구나. 은근히 편애가 심하신가 봐. 이런저런 속닥임이 물결처럼 퍼진다. 근데 왜 그 집은 해마다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럼 내년엔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네.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에 왜인지 가슴팍이 서늘해진다. 차가운 눈덩이가 블라우스 앞서프로 날아들기라도 한 것처럼 축축하고 불쾌하다. 느닷없던 반장의 부탁조차 뭔가 계산에 따른 거였나 싶어진다. 부녀회장이 짐진 내 손을 잡아 끌어다 노인네 옆에 세운다. 노인네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게 자기 몫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우리 집까지 날 부축해줘요. 그 아이 대신. 부탁이라기엔 지나치게 단호한 말투다. 노인네의 형형하고 집요한 눈빛이 나를 향해 있다. 조금 전 노인을 부축하겠다고 나섰던 711호나 1009호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시선이 내게로 쏠린다. 셔터를 누르던 기자조차 잠시 멈칫한다. 발바닥이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무겁다. 설마 그 애에게 헌옷까지 몇 벌 준 걸 나무라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 애가 지난밤 빌려간 돈 몇 푼에 대해 추궁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저런 설마를 내세워 벌떡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보지만 쉽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은 이런 때를 위한 잠언이리라. 의심받지 않으려면 태연하고 꿋꿋하라는 반어적 경구. 104호 현관문 앞에 이르도록 노인네는 한마디 말이 없다. 그날은 가을이 다 가도록 미뤄왔던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 애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천식기로 입원해 있던 노인네에게 아이들과 함께 문안차 갔던 일에 대한 답례였다. 마침 잘 왔네. 이 청바지 어때? 조금만 수선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봐. 몸이 불어서 이젠 입기가 어렵겠다 싶은데도 치른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아 버리지 못하고 놔둔 유명 브랜드의 청바지를 문득 그에게 입혀보고 싶었다. 어린 아가씨답지 않게 헐렁한 추리닝 바지나 발목까지 덮는 긴 치마를 치렁거리고 다니는 아이였다. 재봉질에 어지간히 자신도 있는 터라 그 애의 가는 허리에 맞게 품을 줄이고 최신 유행에 뒤지지 않도록 바지 길이며 폭도 수선해줄 참이었다. 가져가서 입어볼게요.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거나 중얼거리는 게 평소에 그의 말버릇이고 보면 지나치게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뭐가 어려워서 그래? 같은 여자끼린데. 치수만 재면 되니까 시간도 별로 안 걸려. 세탁소에 갈 거 없이 내가 수선해준다니깐 그러네. 그 애는 쥐 마려운 강아지처럼 난처한 표정으로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려들었다. 부끄러워 그러려니 싶어 난 조금 장난스럽게 그 애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잡아내리려는 시늉을 해보았다. 그래도 될 만큼은 친해졌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 애가 악 비명을 내지르며 내 손을 사정없이 밀쳐냈다. 그리고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어젖히면서 뛰쳐나갔다.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성추행범 취급을 당한 것처럼 불쾌하고 오욕스러웠다. 내 팽개쳐진 선의는 어떤 합리화로도 위로되지 않았다. 난 마치 짝사랑 소녀에게 조롱당한 사춘기 소년처럼 그 애를 미워하게 되었다. 혹여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노인네의 전갈을 가져와도 눈길을 맞추지 않았다. 뭔가 변명하고 싶은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는 그 애를 절대로 아른 채 해주지 않았다. 한밤중에 찾아와 쭈뼛거리며 애걸복걸하는 표정을 지을 때까지 말이다. 어쨌건 그 애와의 화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이루어졌다. 개구쟁이 녀석들은 단잠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으며 104호 노인네 역시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밤 11시 무렵이었다. 얇은 잠옷을 걸친 채 달달 떨며 그 애가 문간에 서 있었다. 11월 하순의 밤바람이 그 애를 잡아뜨릴 기세로 휘몰아쳤다. 그 바지를 입어보겠다며 맞게 고쳐달라는 한마디가 그 애의 입술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바람이 먼저 휩쓸어갔다. 얼음처럼 찬 그 애의 손을 끌어당기고 서둘러 현관문을 닫았다. 그동안 어른스럽지 못했던 내 태도가 슬그머니 창피해졌다. 그 애는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한 구석에 붙어서서 잠옷바지를 잽싸게 벗더니 내가 내미는 청바지를 서둘러 꿰 입었다.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감수성은 왜 그리도 민감한 것일까? 뭔가 그 애의 속살에서 문이랄까 색채랄까 하는 게 희번덕이는 걸 난 놓치지 않았다. 혹시 전날의 거부가 예사롭지 않은 살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배가 되었다. 화상 자국이거나 피부병이거나 아님 선천적인 어떤 결함일지 모른다 싶어 짐짓 못 본 척했다. 수선해야 할 곳에 핀을 찔러 표시를 한 다음 그 애가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곁눈질로 종아리며 허벅지를 주의 깊게 훑어보았다. 군데군데 붙어있는 반창고, 딱지로 엉겨붙은 핏줄기, 그리고 새살이 돋아 허연 줄무늬를 만든 생채기의 흔적들. 암만 생각해도 하루 이틀 새에 만들어진 상처는 아니었다. 왜 그러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애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성급히 자리를 주고받았다. 물론 도와준다는 게 뭔지에 관한 숙고 따윈 없었다. 그 애의 신상에 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가난한 친척집 아이가 잔심부름을 해주며 용돈이라도 버나 보다. 한창 나이에 성정 드센 노인 비위 맞추느라 애쓰겠구나 하는 정도 이외에는 그동안의 무관심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이었다. 나이는? 이름은? 부모는? 노인네와의 실제 관계는? 정말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자기 스스로 만들었을리 만무한 상처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샘솟는 의문들과 그 양만큼의 미안스러움을 덜어내볼 요량으로 빨리 가야 한다며 보채는 아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몇 살이야? 몰라요. 자기 나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19 아니면 20? 21일지도. 그날 밤의 대화는 끝까지 그런 식이었다. 다른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인네의 자식들을 들먹이더니 진짜 가족은 아니잖냐고 물으니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흐리기로 마무리를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든 마찬가지였다.
다만 노인네랑 사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만은 다소 엇나가 남아 확신에 찬 어조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할머니에겐 내가 꼭 필요해요. 난 할머니 손발이고 눈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았다. 마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어조나 억양조차 달라지지 않았다. 너한텐 많이 불친절한 것 같던데? 자기 상처를 그렇게나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에게 순간적인 추정만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캐물을 수 없어 애둘렀을 때도 그엔 똑같은 대답으로 응수했다. 난 할머니 손발이고 눈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도록 강요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버텨야 하니까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 애에 대한 정보는 조금치도 확장되지 않았다. 안타까움은 무책임한 동정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날 밤의 내가 그랬다. 힘들 땐 언제라도 와. 친언니려니 생각하고 헌 옷까지 몇 벌을 받아들고서 그엔 아주 무심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내게서 왜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쨌거나 그날 이후 나의 귀는 굉장히 예민해졌다. 아랫집서 올라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혼내키는 소리나 나무람 소리가 혹시 나는지 뭔가 깨지거나 회초리 소리 같은 게 들리는지 흐느낌이나 신음소리 같은 게 새 나오는지 104호에 들를 때마다 노인네의 표정이며 말투를 탐색하고 그 애의 눈자유가 부었는지 축축한지를 살피게 되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소리에 귀를 세우면 이내 다른 소리들과 뒤섞였고 우울한 기색의 아이에게 인사라도 할라치면 노인네의 신경질이 앞장을 섰다.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20여일이 지나자 그 애를 돕겠다는 발상이나 노인네에게 지운 혐의가 소시민적 반성의 결과 우러나온 과잉 반응이 아니었을까 여겨질 지경이 되었다. 지난밤 자정 무렵 다급히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진 말이다. 난 벌떡 일어나 겉옷도 걸치지 않고 뛰어나갔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건 그 애의 버릇이었다. 분명 나의 개입이 요청될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생각만큼 극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그 애가 내 품으로 파고들어 한동안 흐느낀 것 이외에는 왜 그러냐는 물음은 그 애의 말문을 여는 주문이 되지 못했다. 쿨적이며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그마저도 서름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휴지를 갖다 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이외에 달리 해줄 일이 없었다. 흐느낌 소리가 잦아들자 그 애를 주방으로 데려가 꿀물을 한 잔 타주었다. 저 아줌마 혹시 돈 있으면... 뜨거운 김을 후룩후룩 불어가며 꿀물을 마시던 그 애가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다.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되지 않고 딱히 얼마라고 명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빌려달라니. 언젠간 반드시 갚겠다며 힘주어 다짐하는 모양새가 그냥 해보는 말은 아니지 싶었다. 날 이윽히 바라보는 그 애의 충혈된 눈에선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호함이 엿보였고 외면했다간 평생 후회할 거라는 은근한 협박이 묻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신뢰를 요구하는 절박함이 배에 있었다. 노인네의 눈치를 살피며 이리저리 차이던 어수룩하고 모자란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난 지갑에 있는 지폐를 몽땅 털어 그 애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 모양 아무 생각 없이. 그래봐야 만원짜리 옌 7장, 1,000원짜리 대여섯 장이 전부였지만 말이다. 이젠 손실이지 않아요. 고맙다는 말 대신 찻잔을 돌려주며 그 애가 웅얼거렸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 104호 문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난 아무 생각도 판단도 하지 못했다. 멍하니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신발장 위에 흰 봉투가 하나 있을 거요. 노인네를 소파에 앉히고 돌아서는데 의도가 모호한 지시어가 날아온다. 이어질 부탁이 있으리라 싶어 그걸 찾아들고서 노인네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집에 가서 펴보오. 참고가 될까 싶어 한마디 덧붙이자면 멍석 한 잎이 절대로 지붕이 되어 줄 수는 없다는 거요. 말마디 하나하나에 확실한 무게를 싣고 한 단어도 그냥 허술히 끼워놓고 있지 않음이 느껴지는데도 그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고는 끝이다.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노인네를 두고 할 일 없이 현관문을 나선다. 그의 행방에 관해선 차마 묻지 못하고서. 트럭에는 쌀자루를 비롯한 전달 물품들이 얼추 다 실린 듯하다. 부녀 회장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가 비었다며 나를 부른다. 그애 또 병이 도졌나 봐. 가출병. 그래봐야 며칠을 가겠어? 검사 사위 한마디면 그까진 어리숙한 기집애 찾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이봐요 204호. 기집애한테 당했죠? 차비 정도는 얻어갔을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유독 곰살맞게 굴 땐 뭔가 벼르고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당신한테 더 지독하게 굴걸? 아마도? 모두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훤하게 아는 모양새다. 그 애가 모자란 것 같아도 여간 내기가 아니라며 불쌍해 보인다고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된다고. 제 부모도 버린 아이를 거두어 기른 공로로 봐선 교육적 차원에서 혼좀 낸 걸 가지고 학대니 뭐니 떠들어 우리 아파트 명예를 더럽힐 필요는 없다고. 거동 불편한 노인네에게 그 애를 붙여놓은 자식들의 효심을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고. 그동안 내게 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할 지경으로 말들을 쏟아낸다. 그들의 충고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의 내 노심초사가 한심한 탐정놀이로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의 애잔한 뒷모습은 맥락없이 눈물을 쥐어짜는 삼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으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뭔지 모를 후회 같은 게 종종거리며 뒤따라온다. 그 애한테 내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줄 걸. 털목돌이라도 둘러주고 굴러다니는 벙어리 장갑이라도 껴줄 걸 그랬다 싶은. 혹시 노인네한테 봉투 안 받았어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처럼 빤한 걸 숨길 필요는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이 묻는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봉투를 들어보이자 누군가 그걸 가져다 입을 벌린다. 빳빳한 10만원권 수표 3장이 무릎 위로 떨어진다. 하여간 경우 바른 노인네야. 자기 집 허물은 자기가 덮는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 기집애야 늦어도 내일 모레면 잡혀올 테고. 어쨌거나 204호 아줌마,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두둑한 이자를 받았으니 한턱 쏴요. 대단한 유머라도 들은 듯 모두들 깔깔거린다. 짜장면이 좋니, 수제비가 더 낫니 하며 점심 메뉴 타령까지 늘어놓는다. 그 앤 순식간에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차창 밖으로 희끗희끗 눈발이 날린다. 으깨진 밥풀 같은 초라한 눈송이들이 와이퍼 위로 내려앉으려다 황황히 쫓겨나곤 한다. 분명 히터가 켜져 있을 텐데도 오싹 한기가 든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나 204호 여자는 104호 여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행색과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틀림없이 아랫집 노인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 학대받고 있어요. 매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204호의 나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겠다고 도와달라는 여자에게 나는 이제야말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04호 여자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이 아파트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권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애를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그 애는 또 잡혀오게 될 거고 부모도 버린 아이를 거두고 키워준 노인의 공로를 봐서 좀 혼낸 걸 가지고 떠들어 아파트 명예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또 거동 불편한 노인네에게 그 애를 붙여놓은 자식들의 효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약자의 편을 들진 못할지언정 강자의 편에서 편할 대로 생각해버리는 건지. 저는 이런 사고방식에 놀라다 못해 화가 날 뿐입니다. 어쩌면 204호에 살았던 사람들이 매년 이사를 가고 바뀌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의 가치관 불일치를 견디지 못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호의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인공 나의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생각이라서 그나마 이 소설 속에는 비정상을 욕할 만한 수준의 정상인은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죠. 그 애한테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줄걸. 털 목도리라도 둘러주고 굴러다니는 벙어리 장갑이라도 껴줄걸 그랬다 하고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이지인 작가의 자선의 계절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